따라하면 성공하는 반셀프 인테리어 2부 강의를 맡은 김현민입니다. 오늘 강의 촬영은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촬영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2부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그 2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1부에서 계획 단계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이걸 요약을 한번 해보면, 처음에 그 저의 강의의 어떤 핵심 메시지 기억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서 비용 절감하자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 자체를 키우는 거 자체가 지금 제가 만들어내는 단계가 이제 반셀프 인테리어에 특화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 절감 플러스 마감 퀄리티, 성공적인 반셀프 인테리어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측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자재 양중 계획이 얼핏 생각하면 뭐 이렇게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계획이 왜 필요한가, 결과적으로 목수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철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사항들, 그러니까 목수 팀장과 같이 미팅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철거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해야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에 대한 부분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작은 돈 아끼려다 큰 돈 잃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도면은 그 비용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도면을 처음에는 이제 최초에는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비용 절감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면이 없으면 발생되는 세 가지 문제점, 그 중에 이제 변수에 대한 대처가 늦어진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2부에서는 섭외 단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이 세 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세 가지 단계는 반셀프 인테리어에 특화돼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뭐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서 만들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그 섭외 단계, 나와 잘 맞는 목수 찾는 방법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내 기준 정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인테리어, 여기 사장님들께서 인테리어 진행하는 인테리어가 그 돈에 대한 가치에 있어서 이게 지출에 대한 개념인지 아니면 투자에 대한 개념인지 한번 좀 기준을 정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출에 대한 개념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투자의 개념이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내 기준을 잡고 가야 그 가는 길이 조금 이렇게 험하지 않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게 섭외가 잘못되면 굉장히 그 현장에서 그 목수도 힘들 수 있고 어떤 그 진행하는 사장님들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 기준이 지출에 대한 개념이라면 거기에 맞는 목수 기술자들을 찾으면 되고, 투자에 대한 개념이라면 거기에 맞는 그 실력에 맞는 목수를 찾아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부터 이제 좀 중요한데, 작업을 해서 작성하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작업을 해서의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명확한 작업 의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작업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교 견적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작업 의뢰부터, 작업 의뢰가 가능하다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된 자료는 아니고, 뭐 이렇게 한 달 전쯤? 이게 아파트 공사를, 이제 목공사를 저한테 문의를 하려고 문의를 주신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저의 이런 어떤 강의를 듣거나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 의뢰서를 뭐 본능이었는지 뭐 어떤 거였는지 몰라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만 캡처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그 위치 정보는 이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
위치 정보가 있고 공사 시작 가능 일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 특이사항 이런 걸 일단 첫 페이지에 좀 해놨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어쨌든 도면 자체는 네이버에서 캡처해서 가져온 것 같아요. 가운데 보면 네이버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도면에 어떤 색깔별로 표시를 해서 실선 표시하고 번호를 먹여서 어떤 작업 내용을 썼죠. 그리고 오른쪽에 한 번 더 그 작업 내용들을 텍스트화해서 어떤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당연히 어떤 견적을 내는 입장에서 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현재 거실 상태 그리고 그 거실 상태를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시공 컨셉 참고 사진까지 일단 덧붙여서 주셨고 밑에 공사 요청 사항이라고 해서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죠. 지금 작업을 해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솔직히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런 작업을 해서를 주시는 분들만 계시면 일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굉장히 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90점인데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그 나머지 10점에 대한 아쉬움은 일단 도면에 사이즈가 없습니다. 물론 뭐 아파트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아파트 사실 평수만 아니면 거기서 거긴 건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정확한 사이즈가 있어야 어떤 저희가 자재 물량 산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디자인을 보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몇 품 정도가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어떤 견적을 산출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사이즈가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평면도가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에서 그냥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여기 저한테 주신 분께서 정확히 이 도면인지 아니면 그 기존에 사시던 분이 뭔가 가벽을 설치했든 아니면 뭐 확장을 한 건지 뭘 한 건지 조금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다소 좀 떨어진다. 그리고 더불어서 물론 이제 기존의 상태와 기존의 현재 공간 사진과 그 여기 주신 분께서 원하시는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 사진이 있었지만 그 부분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도 괜찮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인면도나 투시도가 같이 있었다면 일단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제가 강의 PPT를 제작을 하고서 여기 이제 소상공인 여기다 이제 자료를 넘겨드렸는데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급하게 좀 업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 여기는 이제 상가입니다. 카페 인테리어 하신다고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건물의 현재 상태 사진 있고요. 주소 있고 뭐 지금 특이사항 뭐 현재 철거만 진행된 상태고 그리고 작업 일정은 뭐 대략적으로 이때쯤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다. 9월 7일, 9월 10일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저한테 주셨죠. 그리고 이제 평수를 보면 그 5600에 6700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뭐 한 11평 후반대 12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도면 업체에 의뢰한 건 아니고 직접 그리신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정도면 저는 좀 만족스러운 도면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특히나 잘하신 건 어쨌든 이 도면이 뭐 조금 다소 어설프더라도 콘센트 위치가 들어가 있고 뭐 간접 조명에 대한 위치 들어가 있고 인터넷선 그리고 급수 배수의 위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수라서 전기 작업 안 하고 설비 작업 안 하지만 어쨌든 다 같이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서 그 도면이 있고 밑에 어떤 텍스트로 작업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카운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원한다 해서 모자이크는 사실 제가 뭐 저작권의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이미지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참고만 하시라 라는 의미로 모자이크 처리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작업 의뢰서가 있으면 그 명확한 작업 의뢰가 가능하죠. 일단 받은 견적을 확인을 할 때 이런 작업 의뢰서를 드리고 나서 어떤 목수가 됐든 그런 업체들한테 의뢰서를 드리고 나서 견적서를 가견적을 받아 볼 때 그 내역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할 때 이 부분은 누락이 됐다 아니면 이 부분은 중복이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작업 의뢰서의 장점은 목수팀이나 뭐 어떤 철거업체 뭐 전기업체 이런 그 시공기술자 팀을 섭외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이거는 토탈 인테리어 업체 선정을 할 때도, 그러니까 토탈 인테리어 업체한테 견적을 받을 때도 이 자료를 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셀프를 하든 인테리어 업체한테 맡기든 이 작업을 해서는 작성하는 걸 좀 많이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업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저의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지금의 직업은 인테리어 목수지만 그 전에는 그 인테리어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그 회사 규모가 있다 보니까 뭐 10억대 이상의 공사를 많이 했는데, 그 도면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어요. 뭐 전과 같은 전과사전처럼 굉장히 두꺼웠고, 그런 도면을 들고, 그리고 그 견적서죠. 그 금액이 빠진 견적서, 공내역서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를 항상 현장에 들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내 스스로, 그러니까 저 스스로 그 작업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쨌든 내 스스로 작업 내용을 알아야 그 현장에서 일하는 지금의 저와 같은 목수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리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작업해 주세요라고 작업 지시를 내릴 때 정확하게 작업 지시를 내려야 되고 작업 능률을 고려해서 작업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면 제가 내리는 어떤 작업 지시에 있어서 그 굉장히 힘에 대한, 내 말에 대한 힘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업자가 실수를 해도 그 부분을 바로잡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요즘은 뭐 거의 이런 경우가 없는데, 옛날에 제가 좀 꽤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 인테리어 회사 다닐 때 그 시절에 약간 초보 시절이죠. 그때 이제 현장에서 어떤 기술자분들, 지금의 저와 같은 기술자들한테 이거 이렇게 작업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 그냥 무턱대고 안 된대요. 뭐 무슨 이유도 없어.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작업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제 말에 힘이 실리고 신뢰가 좀 쌓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작업 지시를 해도 저의 윗 사수인 뭐 과장님이나 차장님한테 찾아가서 한번 더 물어봤거든요.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비교 견적의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비교 견적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뭐 받아야겠죠. 당연히 큰돈 들여서 공사하는데, 뭐 두 군데가 됐든 세 군데가 됐든 비교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대다수의 분들이 뭐 전체 인테리어 업체한테 받는 견적이 됐든, 아니면 반셀프 인테리어 하면서 어떤 시공 기술자한테 받는 견적이 됐든, 이 비교 견적을 대다수의 분들이 범하시는 오류가 있어요. 구두상의 말과 사진으로만 작업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되면요, 사실 통일된 품목의 견적을 받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견적의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숫자는 10개, 15개, 5개는 제가 뭐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조금 많이 비꼬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약간 사례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여기 계신 이제 사장님들께서 반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목공에 대한 작업 어떤 내용들, 품목을 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카페 같은 경우는 뭐 카운터 작업, 붙박이 의자, 뭐 파사드 작업, 뭐 어떤 뭐 아트월 작업, 뭐 이런 작업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작업에 대한 내용이 10개라고 해 보자고요. 그래서 A라는 목수와 B라는 목수 두 분을 현장 실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개에 대한 작업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A라는 목수는 15개로 받아들여서 견적을 작성할 수도 있고, B라는 목수는 5개로 받아들여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그리고 목수들끼리도 그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더라도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떤 생각의 차이다 라는 거죠. 이 숫자 지금 10개, 15개, 5개는 좀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어쨌든 그렇게 견적을 받으시면 그 A라는 목수 견적과 B라는 목수 견적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근데 A라는 목수의 견적은 일단 15개 받았는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15개인지 10개인지 몇 개인지 모를 수 있어요. 일단 내가 10개를 얘기했으니까 10개인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이유와 근거를 모르고 일단은 이분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게 낫겠다,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확률도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큰 상관 없어요. 근데 문제는 5개의 견적을 제시한
비목수하고 일을 할 때 좀 트러블이 발생이 될 확률이 많이 올라가겠죠. 자, 이럴 때 목수의 상황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사장님들이랑 뭐 예를 들어서 미팅을 할 때 10개를 얘기했지만 어쨌든 나 같은 경우는 뭐 5개로 이해했고 5개에 대한 견적서를 꾸며서 제안을 했으니 당연히 5개만 작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떤 그 대표님들,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나는 처음부터 10개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고 받은 견적도 이게 뭐 어떻게 꾸미는지 몰라도 10개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10개를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들께서 10개를 요구했을 때 목수가 생각하는 건 아니 나는 5개에 대한 견적을 줬는데 이거를 왜 추가 작업을 요구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소비자 사장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나는 애시당초 견적 보기 전부터 10개에 대한 작업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왜 5개만 하고 가려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기 쉬우라고 10개, 5개 했지만 이게 애매모호하게 숫자로 따지면 0.2, 0.2, 0.5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소한 선반 하나 이런 걸 분명히 소비자분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해달라고 표현을 했는데 못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다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 내용을 문서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해서 작성은요. 아까 사례에서 보시듯이 현장 위치 그리고 작업 일정. 일정이 안 맞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대화를 나누던. 그리고 작업 내용을 작성하시면 좋고 현재 공간의 상태, 그 사진, 그리고 원하는 디자인의 사진을 보니까 캡처해서 뭐 핀터레스트나 뭐 SNS상에서 캡처해서 주셔도 좋은데 가능하면 평수가 넓다면 투시도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 그러니까 도면 대행 업체에서 투시도 정도 만들어서 진행하면 일반적인 그냥 캡처한 사진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이죠. 선택은 어쨌든 사장님들이 하시는 거지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에 포함되는 게 전기에 대한 내용, 콘센트, 스위치, 뭐 조명 위치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설비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면 좋고요. 어쨌든 그 전기는 특히나 전기는 목공 작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 강의실에 보면은 어떤 벽체를 만들어내고 저기 좀 뭐 기둥을 감싸고 이런 작업을 할 때 콘센트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랑 목수 팀장하고 섭외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작업 의뢰서가 있으면 목수 팀장님들이 견적 산출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가견적이 가능한데 가견적이 불가능한 상황은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문의를 할 때 전화 주셔서 그냥 무턱대고 어떤 공사를 할 건데 목공사 견적 얼마나 나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뭐 어떤 정보가 있어야 금액을 드리는데 정보가 없다 보니까 못 드리죠. 근데 작업 의뢰서가 있으면 정보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견적이 가능해요. 알고 계셔야 될 건 가견적이에요. 가견적. 정확한 견적은 현장 실측 후에 받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자료 없이 받는 가견적과 현장 실측 후에 받는 가견적의 갭차는 굉장히 크고 의뢰서 이씨 받은 가견적과 현장 실측 후에 받는 가견적의 갭 차이는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섭외 단계에서 내 현장에 오고 싶게 만들자. 자, 어쨌든 그 SNS상에서 어떤 뭐 마음에 드는 목수가 있다, 목수팀이 있다라고 하면 그 팀을 섭외를 하고 우리 현장에 오게끔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의 이 문장은요. 뭐 우리 목수가 되게 대단해서 뭐 모셔와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문장은 그 제가 평소에도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어쨌든 인테리어 목수는 프리랜서에 가깝죠. 그래서 일 잘하는 목수 뭐 형 동생분들은 굉장히 뭐 바쁘고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일 잘하는 목수랑 저도 일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매력이 있어야 되고 내 현장이 좀 매력이 있어서 오고 싶게 만들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좀 제 스스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사장님들도 좀 가지고 계셨으면 해요. 그래서 반셀프 인테리어 할 때 그 내가 그 초빙하고 싶은 섭외하고 싶은 그 목수가 내 현장에 오고 싶게 만들기 위한 그 핵심을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인텔의 목수가 아니고 이 업계에 종사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냥 나도 똑같은 그 반셀프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어떤 그 점주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질문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어떤 그 정답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 현장에 오고 싶기 위한 핵심이 뭘까? 자, 그래서 처음에 한 질문은 내가 원하는 목수가 내 현장에 오고 싶게 만들려면 소통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소통의 시작을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 목수가 내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자, 그러면 그 목수가 내 말에 귀 기울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미 많은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알린다. 그러면 내가 이미 많은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리지? 자, 저는 이렇게 알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목수가 투입되기 전에 선행돼야 될 작업은 이미 끝났다. 도면도 있고 작업을 해서도 있다. 목수, 뭐 사이즈, 레이아웃, 디자인 전부 결정돼 있다. 도면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수야, 너는 와서 일만 하면 돼. 목수, 너는 기술적인 부분만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그 결과물에 대한 그 결과물을 성과 있게 본질에 집중해서 최대한 잘 만들지 그 부분만 고민해. 그래서 너는 내 현장에서 너의 본질에 최선을 다해서 꼭 성과를 올려주길 바란다. 그래서 나는 이미 많은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저의 경우 어쨌든 그 이렇게 일을 하면서 문의 전화를 많이 받죠. 근데 이제 문의 전화를 받아보면 두 가지 사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단 그 첫 번째가 문의 내용을 듣고 있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의 내용을 듣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집중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무조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일단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카페 뭐 인테리어 할 건데 목공사 얼마나 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좀 드릴 말이 없고요. 그리고 어떤 지금처럼 준비된 얼마예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저도 좀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무조건 얼마예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면 사실 제 생각이 뭐 좀 현실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조금 좀 민망하긴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무런 정보가 없이 견적만 달라고 하는구나. 아무런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통화를 받아보고 들어보니까 디자인과 배치 뭐 이런 부분 어떤 레이아웃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조율해 줘야 되나? 나는 디자이너가 아닌데 현장 기술자지. 일단은 우선순위에서는 제외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질문을 제가 좀 늦게 봤는데 질문은 일단 끝나고 한 번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외했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대로 준비된 얼마예요? 라는 식의 질문을 하신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단 이 문장을 무조건 뭐 이렇게 해라 그런 건 아니고 좀 예시인 거니까 뭐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평 카페 인테리어를 반셀프 인테리어로 할 건데 뭐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도면하고 제가 만든 작업 의뢰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가견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장이 뭐 제가 글쓰기를 잘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게 아니라 느낌만 보시면 이 간단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많은 준비가 돼 있다는 그 뉘앙스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자가 이런 어떤 내용을 문의 전화를 받았을 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된 얼마예요의 기대 효과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인테리어 목수 스스로 적극적이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단 저희는 디자이너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체가 아니에요. 저희는 목수팀입니다. 뭐 사업자는 있겠지만 어쨌든 목공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주된 거래처는 인테리어 업체가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어떤 개인적인 소비자분들의 일을 따오면 저와 같은 어떤 시공 기술자를 그 섭외를 해서
이렇게 뭐 일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된 어떤 거래처는 인테리어 업체인데, 인테리어 업체는 당연히 전문가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준비, 단돌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셀프 인테리어를 어떤 진행하는 그 사장님들 분들과 일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어떤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인테리어 업체랑 이러는 거랑 뭐 별반 다를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된 모습만 봐도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바가지 씌울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구 잡히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랑 비슷한데, 일단 뭐 어떤 준비된 모습 그리고 뭐 어떤 그 대화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그 일단 일 기술력에 대해서 그 스스로 자신이 없는 목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알아서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파트 2에서 예산 계획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변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예산 계획표에서 포함이 되니까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인테리어 업체에서도요, 그 착공 전에 실행 내역서라는 자료를,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실행 내역서를 제가 그냥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예산 계획표라고 뭐 좀 뭐 그렇다고 이렇게 되게 부드럽진 않은데 좀 바꿔본 건데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실행 내역서를 작성을 합니다. 착공 전에 실제로 공사에 투입할 예산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 기간 내에 어떤 최소한의 자재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그 공사를 완료해서 얼마의 견적으로 견적을 냈는데 얼마의 금액으로 남기겠다라는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이런 서류를 작성을 하는 거죠. 자,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우리 대표님 분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실행 내역서의 의미가 얼마를 남기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예산에 대한 계획이 어떤 변수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작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수 없는 인테리어 현장은 정말 그냥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변수도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 계획표가 나침반 역할을 해줄 거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어떤 공정은, 그러니까 이제 철거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철거 공정을 예를 들어 한 300만 원 잡아놨는데 철거를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내용이 더 발생이 돼갖고 비용이 300이었던 게 뭐 350, 400, 뭐 이렇게 더 추가가 됐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변경된 비용을 예산 계획표에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예산 계획표는 전체적인 비용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바뀐 내용들을 수시로 계산해서 그걸 체크하고 대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방법까지도 생각이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사업이든 뭐 어떤 업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일단 숫자에 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이제 속물이라서 강의 초반에 뭐 한 시간에 얼마다 뭐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일단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썼던 그 실행 예산서인데, 이건 그냥 참고 정도 하시고 양식이 중요하진 않아요. 뭐 원하시면 어떤 분들이든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고 왜 쓰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강의 지금 뭐 들어왔던 순서대로 그 뭐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섭외를 하셨고, 작업을 해서 작성을 하셨고, 이 순서대로 따라오셨다면 어쨌든 예산 계획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각 공정들과 어쨌든 현장 미팅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업체에서 돌아갔죠. 사무실 가서 견적서를 꾸미고 그 대표님들이,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그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한테 받은 그 견적서가 예산 계획표를 작성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 받은 견적서를 각 공정별 자재비, 그리고 인건비,
경비 등으로 이제 나누어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서로 협의된 어떤 대금 지불 조건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때 주기로 뭐 이 시기에 주기로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그 대표님들께서 사장님들께서 이제 어떤 그 반세프 인테리어를 진행하는데 어떤 뭐 식대라든지 뭐 이런 경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소품들, 인테리어 소품들, 뭐 자재 구입비 이런 것들이 계획돼 있다면 별도로 계산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섭외 단계를 한번 말씀을 드려 섭외가 아니죠. 인테리어 공정표 단계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인테리어 공정표가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마감의 퀄리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 비용 절감, 세 번째 일정 관리 때문에도 중요합니다. 일단 마감의 퀄리티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도배랑 필름회 같은 경우는, 도배 공정하고 필름 공사회 같은 경우는 먼지하고는 그냥 상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도배나 필름 공사를 먼지가 많이 나는 목공사 아니면 뭐 타일 공사랑 같이 붙여서 시공하는 일정을 짰다라고 하면은 마감 퀄리티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저희가 이제 천장 마감을 하기 위해서 뭐 그냥 판을 붙이는 게 아니라 골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골조 작업을 한 후에 판을 덮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강의실로 보시면 조명 그리고 뭐 감지기도 들어가 있고 카메라도 달려 있죠.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기 작업, 그러니까 전기 선 배관 작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노출이 된다면 굉장히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 위로 이제 매입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 이 작업이 선행이 안 돼 있으면 판을 못 덮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벽체가 작업이 늦어지는, 그러니까 벽체 작업을 했는데 배관 넣어야 된다고 벽체 뜯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판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전기 작업이 안 돼 있거나 설비 작업이 안 돼 있거나, 여기 지금 뭐 에어컨이 있다면 에어컨 배관 작업을 미리 해야 된다거나 덕트 작업, 이런 보기 싫은 것들이 천장 위로 다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선행이 안 되면 판을 못 덮겠죠. 그거 덮기 전에 덮어놓으면 이런 작업들이 안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판을 못 덮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판을 덮지 못하고 어쨌든 못 덮으면 놀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다른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며칠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침부터 오자마자 계속 이 작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흐름이 끊긴 거예요. 그 판을 못 덮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이 작업을 못해서 이쪽으로 뭐 1m가 됐든 뭐 몇 m가 됐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그냥 이동하냐? 그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던 공구 이동해야 되고, 자재 이동해야 되고, 부자재 이동해야 되고, 내 생각도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걸 작업하기 위해서 했던 그 생각을 다 일단 내려두고 다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업의 흐름이 끊겨버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업 능률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공정표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판을 덮기 전에 가능하면 목수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선행돼야 될 작업들을 미리 끝내고 일정을 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수가 들어온다면 쭉 진행하면 되겠죠. 그런 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정 관리가 안 되면 비용 절감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관리가 관리를 위해서도 당연히 공정표가 필요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은 변수의 연속인데, 그런 어떤 인테리어 현장에서 생기는 변수랑 마찬가지로 일정에 대한 변수도 무조건 100%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루 계획했어요. 근데 철거를 하다 보니까 뭐 양파 껍질처럼 계속 나와, 철거할 게. 그러다 보면 어쨌든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작업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하루로 계획했던 걸 뭐 이틀, 3일로 계획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조율을 하면 돼요. 공정표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조율된 공정표, 그러니까 조율된 일정을 공정표에 체크해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공정과 협의를 하고 나서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에 대한 변수가 당연히 있는데 이 변수를 이 일정에 대한 변수를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애는 건 당연히 힘들고 그 없앤다는 건 불가능한데 어쨌든 그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처 능력을 키우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좀 일반적인 공정 순서예요. 뭐 무조건 이렇게 된다 그런 건 아니고 뭐 보시면 이제 철거하고 설비, 전기, 뭐 목공, 금속 뭐 이렇게 흘러가는데 뭐 디자인에 따라 현장 상황에 따라 뭐 앞뒤로 좀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이 순서로 진행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순서를 아는데도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먼저 시공한다 이 문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천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조명 설치 뭐 지금 여기 강의실에 있는 카메라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위로 보기 싫은 걸 다 먼저 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먼저 시공한다의 개념을 가지고 순서를 좀 공정표를 작성하시면 쉽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제가 사용했던 건데 그 사실 회사에서 사용했던 건 더 좀 복잡했고 좀 그냥 이 정도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보고 사용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식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도 돼요. 아니면 원하시면 제가 드려도 되고 그러면 아니면 그 기존에 사용하시던 다이어리에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공정표를 제가 지금까지 왜 필요한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다시피 왜 작성하고 왜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표에는 뭐 공정에 대한 일정도 들어가겠지만 당연히 그리고 그 공정이 할 때 이 시기에 자재 발주를 넣어야 되겠다. 자재 발주 시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주가 늦어지고 입고가 늦어져서 공사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입고 시기가 있다면 그것도 공정표에 계획을 하시고 공사 기간 중에 휴무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은 조금 타이트하지 않게 여유 있게 잡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좁은 현장 이것도 좀 극대화해서 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0평 현장에 뭐 11명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11명이 부대끼면서 일하면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물론 제가 최악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1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좁은 현장에 뭐 3, 4명, 5, 6명 이렇게 일을 하면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섭외 단계에서 변수에 대한 포인트,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죠. 파트 2를 정리하는 시간인데 여기에서는 여기에 안 나왔다고 작업을 해서 작성하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 작업을 해서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변수에 대처하는 그 포인트는 예산 계획표와 인테리어 공정표 작성하기에 있다라는 거죠. 예산 계획표는 비용에 대한 변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정표는 어떤 변수 없는 현장이 없듯이 일정도 당연한 거니까 어떤 공사의 퀄리티, 일정 관리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이죠. 파트 3 관리 단계 돈 버는 현장 관리 노하우인데 반셀프 인테리어 할 때 목공 비용 줄이는 노하우예요.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에 대한 핵심 메시지 변수죠. 변수에 대한 대처 능력 플러스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목공 비용 줄이는 노하우 요 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극대화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비용 절감 플러스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극대화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순서를 보면은 목수 팀장과 현장 미팅하고 철거 업체와 미팅해라. 여기에서 이제 철거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쉽게 얘기하면 철거 전에 목수 팀장과 미팅하고 또 철거 후에 다시 목수 팀장한테 견적 받으라는 거예요. 일단 도면이 있죠. 계획대로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절차를 밟아 왔다면요. 도면이 있고 작업을 해서가 있었으니까 서로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에서 현장 미팅을 하는 상태가 되겠죠. 지금은. 그래서 철거 전에 목수님과 그 디자인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버릴 거 버리고 살릴 거 살릴 걸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목수에 대한 작업을 해서가 아닌
철거에 대한 작업을 해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거업체를 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좀 목수 팀장님이든 뭐 누가 됐든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봉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가진 않을 확률이 있겠죠.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뭐 인건비 형식으로 지급을 하든 아니면 뭐 좀 조금의 어떤 뭐 이렇게 좀 금전적인 부분을 하든 서로 협의해서 이날 좀 협의를 하는 게 좋다 해서 철거가 미흡하면 결과적으로 목수가 철거를 하게 되니까 협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거가 진행되는 당일에 어드바이저 역할을 부탁하는 건 철거가 진행 중인 거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서로 사전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 철거 당일에 목수가 그 현장에서 철거 작업하는 분들한테 작업 지시를 하게 되면 좋은 건 어쨌든 그 다음에 투입되는 게 뭐 전기 설비 그다음에 목수란 말이에요. 큰 작업에 있어서. 그러면 어쨌든 목수의 시선으로 작업을 좀 지시를 하기 때문에 목수에 대한 작업 능률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작업 지시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있고, 이제 철거 후에 시간이 남는다면 저희가 이제 거의 대부분 첫날에는 그 공간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목매김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종이에 그리는 도면을 그 현장 바닥에 먹을 튀겨서 도면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미리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이 먹매김 작업만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지급해서 그 목수팀을 불러서 뭐 일정 언제인데 이날 먹매김 작업 좀 해주시죠 하면서 이제 인건비 지급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먹매김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잡히겠죠. 바닥에 도면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목수가 만약에 현장에 없더라도 레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설기나 설비나 전기업체와 미팅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현장 상주 그리고 정리정돈인데 일단 반세프 인테리어 할 때는 현장에 상주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그 목수가 일할 때 필요한 자재가 없는지 항상 체크를 하시고 어떤 변수가 발생할 때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현장에 상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공사의 어떤 품질 관리를 위해서도 한 번씩 보고 그리고 뭐 작업 중에 뭐 내가 생각한 결과물이 아니다면 뭐 협의를 보고 빠르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리정돈인데 그 목수의 작업 능률을 올리기 위한 정말 집안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탑시크릿인데 자 1번 현장 정리정돈입니다. 자, 두 번째, 현장 정리 정돈이에요. 자, 당연히 세 번째도 현장 정리 정돈이겠죠.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현장이 어수선하면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일하는 사람도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런 것을 떠나서 안전 관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현장 정리 정돈은 중요해요. 그리고 지저분하면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작업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주방에 대한 건 사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방이 지저분하고 어떤 잡힌 시스템이 없고 동선이 없고 그렇다면 어쨌든 음식 맛도 떨어지게 될 확률이 높아질 거고 뭐 동선에 대한 계획이 너무 엉터리라면 물건 찾는 데도 당연히 시간 걸리겠죠. 현장이 너무 지저분하면 폐기물로 인해서 너무 지저분하면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 자체가 주는 직접적인 도움도 굉장히 크겠지만 일단은 마음적으로 봤을 때 그 사장님 일을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진행한 사장님께서 직접 청소를 뭐 하든 아니면 인력 사무실에서 청소 인력을 불러서 청소를 하든 이런 모습이 보이면 일단 내 공간을 아끼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작업자들도 신경을 쓰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작업 관련 미팅도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시간을 좀 잘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8시간 근무하죠. 목수팀장은 다시 한번 동계산을 해보면 43,750원이에요. 목공 품수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하는데 흐름 끊으면 조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은 아침 일과 시작 전 그리고 점심 식사 후 쉬는 시간 일과를 마친 후 10분 정도 그러니까 일하는데 흐름을 끊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사소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말에도 온도가 있죠.
그래서 뭐 서로 뭐 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 서로 좋은 말, 좋은 어감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서로 존중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좋은 말 쓰고 어쨌든 그 마음에 들어서 목수팀을 섭외를 한 거니까 같은 팀이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반세프 인테리어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팀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린 3단계에서의 포인트는 철거에 대한 부분, 철거 전에 목수 만나고 철거 중에도 목수한테 부탁을 하면 좋고 철거 후에는 목매김 작업 플러스 견적을 다시 한번 정확히 받아라 라는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메시지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려 가지고 아실 거라 생각해요. 변수에 대처 능력을 키워서 비용 절감하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제가 사실 지금 오늘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일단 제 안에 있는 건 최대한 끌어내서 뭐 사장님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뭐 한 개를 깨달았을지 뭐 10개 뭐 어깨 몇 개를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뭐 100개를 깨달았을지라도 저는 그 100개의 깨달음보다 하나의 그 적용, 당장 적용하는 그 실행력이 더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실행력을 가지고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2부는 이제 순서는 끝났고 질문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댓글을 한번 보시면 네 가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평면도, 인면도, 투시도, 단면도 이게 다 필요하냐고 말씀 주셨는데 네 가지가 물론 다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뭐 세 가지가 있으면 좋고 뭐 가지수로 빠지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말 완벽하게 따지면 평면도 한 장만 완벽하게 그려내도 크게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네 가지를 다 뭐 막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공 및 전기 배관 공정이 각각 서로 스케줄을 잘 짜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끼면서 각 공정이 이루어지는 노하우나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정표 짜는 방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강의에 대한 내용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일단은 질문은 요 정도였네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요. 일단 제가 강의를 들으시고서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반세프 인테리어 하실 때 좀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